자, 이번에는 문법 시간인데요. The subject of a sentence tells what or whom the sentence is about. 자, 여기서 subject는 주어를 뜻하고요. 이 문장에서 의 주어는 그 문장이 어떤 것이나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주어의 기능을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Begin every sentence with a capital letter. 여기서 capital letter는 대문자를 뜻하고요.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를 쓰라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End every sentence with a special mark. 자, 이게 뜻하는 것은 모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 special mark를 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느낌표나 점 같은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 밑에 문제를 보시면 Read the paragraph and look at the underlined parts. What should you do to correct each part? Rewrite the paragraph, fixing any mistakes you find. 밑에 있는 문장을 읽고 줄이 그어진 부분을 보시면 틀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찾아서 제대로 써주면 될 거예요. The desert is sandy. 사막은 모래가 있습니다. Keeps the desert hot. 자, 여기서 점이 찍혀 있는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여기서 봤듯이,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keeps the Desert hot 하고 점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Snakes crawl across the sand. Do you like snakes?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연결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뒤에 snakes crawl across The sand를 한 다음에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문장이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S를 큰 대문자로 써줘야 합니다. Do you like snakes? 너는 뱀을 좋아하느냐?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대문자 D를 시작하고 Do you like snakes? 하고 물음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lizards lie on the warm rocks. They sure must like the heat. 이 lizards는 도마뱀을 뜻하는데, 도마뱀들은 따뜻한 돌에 누워 있습니다. 문장이 다시 시작했죠. 여기선 T를 큰 대문자로 They sure must like the heat 하고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